안녕하세요. 구름이키입니다. 이번에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저번 주에는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브이로그 영상인데 제가 이번에 플라초이스 그 팝업 스토어 행사에 가게 됐어요. 그래서 그 20주년 기념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플라초이스에서 거기에서 이제 콜라비 가운 여사님도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그랬거든요? 강의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뷰티에 관한 팁들을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, 영상 찍은 거 짤막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들도 있고 이때까지 알았던 거랑 되게 다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?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어요. 갔을 때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플라비 가운 여사님은 그날 오셨다가 이제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날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 2층에 팝업스토어 보면은 핸드 마사지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제품도 써볼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간 김에 제품도 한번 써보고 핸드 마사지도 받고 사진 찍는 게 있어서 그것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게 있다 왔어요. 그럼 갔을 때 영상 보여드릴게요. 뿅! And then let's see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. So let's start with massaging your skin. 이날 플라비가 온 여사님이 와서 말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마유 크림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. 그 게디뷰트에서 이하니 씨가 쓰는 마요크림이 완전 인기를 탔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대요. 이게 마요크림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게 별로 없대요. 그래서 에뮤 오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최근에 새로 나온 그런 제품들 막 달팽이 크림 이런 것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성분들이라서 자기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 예전부터 훨씬 예전부터 검증된 성분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 마사지를 하질 말래요. 안 좋대요. 그게 막 피부를 계속 잡아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고무줄 밴드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풀렸다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살이 처진대요. 그게 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촉진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저는 각질이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저는 각질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눈에 띌 정도? 뭐 1-2주에 한 번씩? 그 정도밖에 각질 제거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필링 제품 이런 거를 2주에 한 번 그렇게 막 사용을 했어요. 평소에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없애는 편이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 각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훨씬 자주 스크럽을 해주고 이렇게 막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. 그래서 콜라초이스에서는 토너나 뭐 젤, 로션 형태로 이렇게 다아 제품이 나오는데 AHA, BHA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트러블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제 여드름 스킨이나 뭐 이런 데는 BHA 제품이 더 잘 맞는데요. 그래서 BHA 제품을 피부 타입에 따라 하루에 한 번, 두 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그때 갔을 때 이 제품도 BHA 로션 제품을 딱 어떻게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루밖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좋다 싶으면은 제가 계속 사서 쓸 예정이에요. 2층에 올라가니까
막 보라색이랑 흰색 풍선들이 완전 현장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는데 되게 이뻤어요.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그거 집에 갈 때 하나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갔을 때 좀 핸드 마사지를 받았었는데 되게 그 해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손발이 찬 편인데 평소에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서 손을 쭉쭉 잡아당겨주고 눌러주고 이렇게만 해도 좀 수족냉증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기분도 좋고 손 마사지 받고 나니까 손도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. 아, 이번 주까지 지금 뭐냐 이벤트 진행하던 거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당첨자분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는 이은혜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축하해요. 사실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아직 그까지 안 돼서 다 드리진 못하고 한 번만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. 다음번엔 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당첨 축하드려요. 제가 이거 올리고 댓글도 같이 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지? 네. 끝? 오늘 이걸로 끝?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거 손 더러운 거 봐. 아이섀도우 묻어가지고. 안녕.